안녕하십니까. 리얼방송 리얼TV 원테이크로 쭉 진행하는 중고차 고민 채널의 고민모터스 양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굉장히 멋진 아우라를 풍기는 그런 블랙포스가 느껴지는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소렌토 차량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올류 소렌토 디젤 2.2 4륜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고요. 차종 블랙 앤 브라운 시트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경정비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차량 상태는 정말 최고로 우수한 상태입니다.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2017년 연식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 날짜는 2016년 11월 24일 날 최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 및 계기판 상태 양호하고요. 주행 거리는 다소 많은 편에 속하고 있죠. 연식 대비했을 때 현재 주행 거리는 97,595km 주행을 했고요. 튜닝 특별 이력 용도 변경, 튜닝 이력은 없고요. 특별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있어요.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사고 이력은 없고 단순 수리도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죠.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고요. 미세누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작동 상태 다 괜찮고요. 저희 그 국민차의 그 장점은요. 모든 차량들이 들어왔을 때 경정비가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저희 차량을 한번 구입하셨던 분들은 절대 다른 데 못 가십니다. 저희 매장에만 꼭 오셔서 다 구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키는 이렇게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차량 보조키, 그 원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문짝을 보시게 되면 예, 그 앞 좌석 실내 영상이고요. 앞 좌석 실내 영상입니다. 블랙 앤 브라운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완벽한 투콤보죠. 굉장히 모든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상적인 색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 앞문짝 상태예요. 앞문짝 상태 퍼펙트하죠.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 윈도우 작동 스위치, 사이드 미러 작동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관리 상태 전반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 마크 보이시죠?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올류 소렌토 차량. 굉장히 패밀리카로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고 브라운 가죽 상태 보시게 되면 이쪽에 약간의 주름은 잡혀 있어요. 주름은 있는데 쿠션은 다 살아 있고요. 해진 곳은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쿠션은 다 살아 있습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운전석에 타서 시동을 한번 걸고 잠시만요. 시동을 걸고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여기 이쪽에다 좀 놔두고요. 옆에 뭐가 보이네요. 네, 저렇게. 네. 그리고 제가 스타트 퍼포먼스 시스템 점검. 네, 각종 그 경고등 다 소등이 됐고요. 작동 상태 이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 거리는 딱 97,600km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계기판 상으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차선 이탈 시스템이 작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 보여드릴게요. 짜란. 네, 후방 카메라 작동을 잘 하고 있고요. 요건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네, 전망 카메라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작동이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주차,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들, 이거 시동을 좀 끄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리모컨, 여기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앞차와의 차선 거리가 유지가 되게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핸들 리모컨이죠. 뒤쪽에 살포시 보이는 이 실버 색상은 패들 시프트라 그래서 수동으로 미션을 그 기아 변속을 조절하실 수 있는 그 이제 펀드라이빙에 그 적합한 그런 패들 시프트인데
그만큼 이 차량도 펀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라이트, 오토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최고 높은 사양의 트립의 그 차량이고요. 후측방 경고장치, 차선 이탈 방지 스위치, 220V 전류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스위치고요. TCS, 그 자동차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트렁크 열어주는 거고요. 파워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동이죠. 그리고 여기는 휴발유 주유구 캡을 열어주는 그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쪽에 이제 오디오라든지 내비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블루투스 연결하는 장치도 다 되어 있고요. 미디어라든지 DMB 라디오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유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유보. 그 다음에 여기는 SOS. 네, 볼륨이고요. 이거 전원 버튼이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쪽에 이제 그 블랙박스 투 채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네, 그 가장 그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국민 모터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기아 노브 있는 데 쪽을 보시게 되면 기아 박스죠. 보시게 되면 전자식 ECM 전자 파킹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죠.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오토 홀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작동 스위치고요. 그 자동 오토 앤 스탑, 엔진을 이제 그 멈췄을 때 그 정지를 시켜주는 그 버튼이에요. 실행 버튼. 그 다음에 4륜 락 걸어주는 버튼이고요. 어라운드 뷰, 예, 그 다음에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열어주시게 되면 예, 컵홀더가 간단하게 이렇게 놓여서 그 커피라든지 뭐 음료수 간단한 그런 것들을 즐기실 수 있는 보관 그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12V, 여기도 12V 단자죠. 180W가 흐르고 있습니다. 12V. 그 다음에 여기 USB 옥스 단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커다랗고요. 수납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를 좀 열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선루프 암막 커튼, 선루프 커튼이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한 개방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크죠. 저렇게 끝까지 뒤쪽 끝까지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여시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완전 완벽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쪽에 하나 더 있는데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예요. 이쪽에서 조수석의 의자를 이렇게 작동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요거는 그 등받이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펴주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편의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석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운전석 뒷좌석 문짝 상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요거 그 햇빛 가리개, 요것도 추가 옵션 사항입니다. 햇빛 가리개도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에 타신 분들 여름에 햇볕이 뜨겁다 하시면 요거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죠.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뒷좌석 문짝 상태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관리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 네, 요거 까져 있는 거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가죽 상태 보시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죠. 여기도 간단하게 그 커피라든지 음료수 보관하실 수 있는 커피 컵 홀더, 이렇게 컵을 이제 커피나 이런 걸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JBL 사운드, 서라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뒷자리 열선, 그 다음에 열선 스위치, 여기는 윈도우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뒷좌석, 그 운전석 뒷좌석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이에요.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관리 상태 굉장히 최우수. 네,
판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급이에요. 가죽 상태 보이시죠? 굉장히 깨끗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굉장히 사용감이 전혀 없는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다. 브라운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스티커를 떼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신 것 같고요. 이쪽에도 내리시게 되면 암레스트를 내리시면 컵홀더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그리고 뒤쪽에도 마찬가지 송풍구. 네, 송풍구가 여기에 그 들어가 있고요. 그 콘솔 박스 뒤쪽 편으로 그 뒤편으로 이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220V 단자가 있어요. 220V 단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12V 식어째, 그 다음에 USB 단자, 이거 충전기나 뭐 이런 거 물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USB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민모터스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네,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류 소렌토의 자랑 트렁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5인승 아닙니다. 7인승이에요. 네, 7인승 차량이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파워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넓은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여기 관리 상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 다시 한번 최우수 A급 판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차량 관리 상태 최우수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뒤쪽 7열도, 그 3열도 이제 7인승이기 때문에 3열이 있어요. 3열도 컵홀더라든지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에어컨을 이렇게 작동하실 수 있는 에어컨 그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그 송풍구가, 이쪽에 보시게 되면 송풍구가 여기에 그 들어가 있어요. 맨 뒷좌석에도 이렇게 옆쪽 양쪽 옆으로 이렇게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뒤쪽에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음악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음악감 그 부드러운 선율로 들으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차박이나 이런 것들 많이들 하시는데 캠핑카나 레저 그 패밀리카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 차량입니다. 인기 차종이죠. 7인승은 이렇게 소화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필수 구비 부품이에요. 네, 구비 부품이기 때문에 꼭 저거는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앞열에 2열도 이렇게 그 다 접힐 수가 있어요. 접히시게 되면 쭉 앞에까지 다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되는데 살짝 각도는 기울지 몰라도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차는 차박도 가능하다라는 거, 캠핑카를 가셨을 때 캠핑카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파워 전동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네, 경고음이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네, 이제 조수석 뒷문짝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뒷문짝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아까 그냥 두서없이 뭐 A급 판정 이렇게 내려드리는 게 아니니까는요, 믿고 구입하셔도 되시는 그런 차량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고차 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대구 조합, 그 중고차 조합에도 이제 이사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희 국민모터스 채널은 믿고 보고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들만 올려드리기 때문에요. 오셔서 후회는 절대 안 하신다라는 점, 오시면 최대한의 만족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쪽 뒷좌석도 마찬가지 가죽 상태라든지 차량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A급 차량 맞습니다. 네, 합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석 앞문짝이에요. 조수석 앞문짝. 네, 조수석 앞문짝 상태도 보시게 되면 네, 어디 까짐이나 어디 기스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는 싶지만 네 이렇게 그 보여드려도 굉장히 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라서 네 영상을 하나 찍을 때마다 목이 너무 아파요 사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JBL 사운드 시스템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간단하게 컵홀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관리 상태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아요. 좋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가죽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수석 의자 가죽 상태 보시게 되면 쿠션은 이렇게 다 살아 있습니다. 쿠션은 살아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어요. 네, 여기 그 갈라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사용감, 주름이 잡혀 있는 거죠. 사용감은 있는데 굉장히 쿠션은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예요. 옆에도 다 지금 쿠션이 다 살아있습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여기는 사용감이 뭐 주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차량 상태는 최상급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가죽 상태 보이시죠? 그리고 조수석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입니다. 조수석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 네. 굉장히 차량 관리 상태 최고죠. 네.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차량에 대해 모두 이제 그 등화장치들, 라이트라든지 각종 뭐 그 깜빡이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차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가 블랙 차량이에요. 블랙 포스. 진짜 검정차는 아우라가 굉장히 멋집니다. 자, 앞에 보시게 되면 안개등 4포구 LED가 들어가 있어요. 네, 4포구 LED. 네. LED가 들어가 있고요. HI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시면 안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뭐야 주간 주행등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각종 깜빡이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보시면 사이드미러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보시게 되면 타이어 상태 거의 90% 운전석 앞 타이어입니다. 90% 이상 가까이 남아 있고요.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뒷바퀴 타이어 거의 뭐 9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한 편인데 여기 살짝 찍힘 있습니다. 운전석 뒷타이어예요. 그리고 옆쪽에도 보시게 되면 뒤에서 네 여기 그 LED 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깜빡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등도 지금 두 쪽 다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조수석 뒷바퀴 타이어 거의 90% 이상 가까이 남아 있고요.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휠 상태 깨끗해요.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 조수석 앞바퀴 9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해요. 자, 요렇게 지금 오늘 그 올류 쏘렌토 차량을 보여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네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최고의 A급 차량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영상을 찍고요. 마지막 오늘 영상은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포스가 느껴지는 네 기아 올류 쏘렌토 2.2 4륜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약 97,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 포스가 느껴지는 검정색에 가장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거의 뭐 지금 완전히 그 빠져있는 옵션 없습니다. 추가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완벽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네, 이제 조수석 그 앞 측면에서 바라본 네, 기아 자동차 올류 쏘렌토
2.24륜 노블레스 스페셜. 완벽한 풀옵션, 차량 상태 최상급 A급 차량을 오늘 소개를 제가 해드렸고요. 시동을 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차량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차는 저희 그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2,28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0만원. 정말 빠른 연락 선착순이에요. 빠른 연락 주시는 분한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할부 가능하시고요. 출장 그 판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고 계신 차량과 대차 맞교환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그 최상의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최대의 만족을 드리는 그런 국민 모터스니까는요 많이 좀 아껴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저희 그 중고차 국민 채널 국민 모터스의 양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